블루베리야. 집에 가자마자 밥을 먹을 거기 때문에 파인이 두 알 두 개 다 썼어요. 오늘 저녁 회거든요, 회. 뭔데? 진짜 한 번도 없어. 근데 이거는 식 전에 먹는 건데 아까 까먹었어 얘기야. 식 전에 30분에 먹는 건데 맛있겠다. 와 귀여운데? 네. 우리나라 오징어 잘 안 떠. 오징어 어딨어? 아니 등겨 오히려 맛있어. 이번에 좀확실히 높은이 잘 나오는 이거 하얗게 나오는 거 처음 먹어. 뭐야 물렁물렁해? 누가 시킨 거야? 내가 어. 너무 맛있다. 밥 30분 뒤에 먹을 거니까 이거 망고 리치랑 사과 망고 섞어 먹을게요. 이렇게 섞어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섞어 먹으니까 더 맛있네. 며칠 바나나를 사놓고 못 먹었더니 완전 다 지금 거의 한 송이 다 있는데 다 물러가지고 다 얼리려고 지금 지퍼백에 다 담아놨고 이거 하나는 저번에 만들었던 바나나 디저트를 만들게요. 바나나 디저트 엄청 물러 지금 거의 좀 심각해. 지금 바로 그냥 다 깨져버리네. 올려서 펼쳐줘야 되는데 지금 펼쳐지지가 않고 섞여져 버리네. 슬슬 뿌려주네. 군 밥을 넣어줘요. 비주얼 조금 그런데 살짝 얼렸다 먹으면 맛있겠죠? 바나나가 완전
요거랑 같이 먹을게요. 뭘 해먹고는 싶은데 요거트가 그렇게 먹고 싶어요. 그리고 나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 김치 이거 이만큼만 먹을게요. 오늘은 사과 망고랑 타르트 체리 섞어볼게요. 집에 오랜만에 사과가 생겨서 사과를 먹을게요. 사과랑 요거트를 먹어. 다이어트 앱 추천. 이걸 제일 잘 쓰는데 간단이라는 어플인데 간헐적 단식할 때 이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11시부터 먹고 11시부터 7시까지 먹고 7시부터 단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림이 뜹니다. 이렇게 11시 되면은 단식이 끝났다고 뜨고 7시 되면은 단식이 시작됐다고 뜨거든요. 되게 좋아요. 바나나가 미끌미끌해서 싫어하시는 분들은 얼려 먹어보세요. 얼려 먹으니까 맛있어요. 두 배는 맛있어. 오늘의 도시락은 사과랑 땅콩부터 그리고 닭가슴살 하나 챙기고 단호박이랑 양배추랑 이거 데리야끼 줬어요. 어, 설레다가 왔다고요. 죽어요. 남루파 바질이라 안 가지고. 돼! 일단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먹어. 쫄깃쫄깃해. 대맛이. 한 입 더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아. 물이 왜 이렇게 안 뜨겁지? 엄마.